오늘은 날씨도 구리구리해서 감 따러 왔습니다. 감. 단감. 겁나게 많이 날렸죠? 낫다고 구토는 늘어났어. 이 아래 거는 꼬리려고 봐. 깎았다고? 끝끝 늘어났어. 이 깎으면 이게 꽃감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꽃감. 꽃감 말고 우리는 말랭이. 이게 4등분 내가지고. 평평 이렇게 썰으면 돼. 우리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 누구라고? 우리 목장. 우리 목장. 바로 앞이에요. 여기 외갓집이에요. 텔레비 나오는 거 봤다. 봤어요? 그 창피스럽게 그런 거 보지 마요. 가물째기가 많이 열어서 그래. 너무 많이 열어서. 이게 많이 열어서 그 작은 게 같았다. 이게 작년에도 많이 달랐는데 올해도 많이 달랐네? 홍시도 있는데? 어? 홍시 하나 따드래? 어? 홍시 하나 따드래? 뭐? 홍시, 홍시. 홍시가 있다고 하나 따드래 따주냐고. 한 달은 못 걷다. 한 달. 내년에는 감 안 달려서. 올해 많이 달려서. 아, 작년에도 벌써 근데 올해 많이 달랐어. 아주 아줌마를 아주 감이 달려서 해놓고 얼마나 감이 달려서. 어? 작년에도 많이 달렸잖아. 겪고 열었으면 어떡해? 작년에 너만 많이 열어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열었어 먹잖아. 근데 올해는 아주 참아버서 아주 아유. 아, 너무 많이 달려서 조금만 타고?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 감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조금 해. 너무 많이 달려서. 아야 그 싹싹 따져야 뭔 일이야. 어. 빨개야 따지 빨개야. 일 없어 이제 깎아 넣으면 그래도 좀 빨개야 맛있지. 야, 여기 너무 많이 달랐는데? 꼭대기는 단단하다. 그 왜 뭐? 아이, 여기는 단단해. 하자마자 하려고 따도 펴도 안 난다. 아유. 언니, 아직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는데 저렇게 저렇게 초보쳤으니? 왜 이렇게 많이 달렸지? 꼭대기 맛이 있지? 아. 여기 홍시 하나 있네. 응? 홍시. 야, 이 홍시가 하나 있는데 까치가 먹었네. 이만큼 한 방울이 쌌는데도 표도 안 나네.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감이. 요거. 오, 홍시네, 홍시. 야, 요거 또 새가 먹었네. 맛있는 거는 부정차게야 알아, 새들이. 아, 먹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익었는데, 기가 막히게 새가 먹었어요. 대봉. 대봉은 홍시지. 대봉은 홍시야. 새가 밥 먹고 내가 밥 먹고. 주먹만 하네. 그래, 감이 많이 달리긴 많이 달렸네. 많이 달린 나무. 안 달린 나무는 안 달리고. 감이 대봉이 203 폭탄보다 커요. 203. 203 탄보다 커. 아, 그럼 오늘 이제 따다가 홍시 만들어 먹어야지. 심지를 빼야 되는데. 가운데. 혼신 샀어? 신은 웬만하면 빼버려. 감 말랭이. 감 말랭이 하려고. 감 말랭이 해갖고 이거 말려놓으면 겨울 내내 심심할 때 먹으면 됩니다. 지구 삶은 가만히 앉아서 놀 시간이 없어. 논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자세가 안 나와.
야, 꽃값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알도 안 나는데? 겨울 준비하는 거에 겨울 준비. 눈 많이 오고 막 하면 갈 데 없으니까. 오늘은 조시단이 앉아서 감만 깎는 걸로. 오늘은 영남이 감 깎는 것만 계속 보세요. 아, 참, 그리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 안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감 안에. 감에 숟가락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숟가락 보여드릴게요. 숟가락 있죠? 감 안에 숟가락 있다. 야, 푸, 너도 몰랐지? 감 안에 숟가락 있는 거. 야, 감을 최대한 길게 한번 깎아보자. 내가 어디까지 깎나. 감 껍데기 길게 깎기. 도전. 아! 이것도 껍데기도 말리면 맛있는데. 감이 안 달아. 떫어. 이건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그렇다. 무조건 말려야 돼, 이거. 떫어. 여러분은 지금 영남이가 감 깎는 모습을 무한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딴 거 없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감만 깎을 겁니다. 시골 살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 푸, 그래 안 그래? 근데 너네는 하는 게 없잖아, 푸. 풀어주면 자기나 잡고. 아, 인간극장 제목을 이상하게 전화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뭐 별거 없어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영남이는 감만 깎았다. 이거예요. 별거 없는데. 감만 깎다가 유튜브 끝나는 것도 웃기겠다.